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물어보면 이제 대답도 하셔야 되고 대답을 꼭 들으세요. 물어보고 나서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 함께 왔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좀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처음에 그렇죠? 이 그림이 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의 그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주께서 효력 있게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그림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그림 보시면 자신이 버려진 조건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 죄와 죽음에서 돌아서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생각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돌이킴과 동시에 어떤 한 목적을 향해 어떤 한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격하게 되며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필요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구원을 위해 단지 예수님만을 믿을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죠. 그리고 나서 이 회심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고귀한 역사,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인데 그 Justification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칭의와 함께 동시에 그리고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양자됨입니다. 집이 없어 그림 볼 때마다 참 재밌는데 뒤에 집이 있는데 이게 집이 고아원이에요. 예. 자기 집이 아니고 너무 좋아 보여 집이 그죠? 이 집이 없어 부모가 없어 슬피 울고 있는 영혼을 새로운 아버지 그 우주의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네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데려가는 그 양자됨이 있습니다. 이 양자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성화의 과정은 일순간에 한순간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평생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이 job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일이기도 하시지만 또 사람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절대적인 명령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두 가지 신비가 같이 있는 것이 성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성화의 마지막 과정 죽음 육체는 무덤으로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죽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좀 지나가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오해는 이것입니다. 죽음이 너무 멀리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진리는 첫째, 성도는 죽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는 잘 뿐이다. 자다가 일어나는 거죠. 둘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한쪽은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는 죽음으로 완성된다. 죽을 때 비로소 성도는 육체를 벗고 온전한 영화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제가 이번에 우리 제자반 형제자매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이 북섬으로 전도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 전도행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좀 더 나누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전도행을 통해서 제가 가장 좀 깊이 있게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길을 걸었을까? 물론 저 뭐 제가 그 고작 2박 3일 걸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뭐 얼마나 이해했겠습니까만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르는 길, 하나님이 끄시는 길을 걸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이렇게 그 밤을 보냈을까? 강도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들을 바로 지척에서 느끼면서 광야에서 덜 벌판에서 잘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심령의 고백처럼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다시 보죠. 같이 이거 말고 그 전 건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소유도 없었고 주께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잠자리도 없죠.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우리 저처럼 뭐 이렇게 좋은 옷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삶 어서 빨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참 느껴져서 속으로도 많이 울고 또 그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소망했던 것만큼 우리도 함께 부활을 소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부활을 믿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지금까지 이 38문까지 달려왔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설교를 같이 나눌 텐데요.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글을 보냈습니다. 이 글을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부활에 있었던 것이지요. 부활이 뭡니까? 그래서 소망입니다. 죽음 가운데 빛이 비치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있어도 이 썩은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있어서
이 부활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것, 지금도 이 땅 어디에선가 그리고 세계 어디에선가 복음을 들고 지금이겠네요. 우리 그 바누아투 선교팀이 올라가고 있는지 올라갔는지 올라갔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땀과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거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에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냥 유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그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대답해 보죠.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1.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2.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3. 온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 그것이 부활의 본질이고요.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부활을 얘기하면서 심판과 천국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머리에 잘 넣어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의 그 천국의 문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너는 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온전히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으로 이 심판과 천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심판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가리켜 성도가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잘 얘기하는 천년 왕국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게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를 나눌 텐데 이 네 가지 중 어떤 것도 이단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도 결정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는 좀 더 건전하고 이게 밸런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의 주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심판날 종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좀 살펴보고 나누죠. 첫 번째는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회로 심판하시기 전에 사탄이 결박되고 이 순교한 성도들과 진정한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시기 전에 있는 그 천년 동안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뭐라고 돼 있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천년왕국이 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배교, 영어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때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청년들이니까 그게 잘 안 다가올 수도 있지만 내일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클레임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20% 더 내야 된다. 어떨 것 같아요? 한우리 교회에는 한 몇 명 정도의 몇 퍼센트 정도의 성도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혹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간다.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전 세계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재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고 대부활은 자는 성도들의 육체가 휴거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살아나는 일을 말하는데 휴거는 랩처,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일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충격적인 비디오를 봤는데 딱 이 장면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고 계시는데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한 절반은 없어지고 절반은 남아있고 목사님은 계속 설교하고 계시고.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 계속 설교하고 계셨다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 신천신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 여기서 신천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천신지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원래 좋은 말들은 나쁜 사람들이 다 갖다가 써가지고 좋은 말 우리가 못 쓰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인류의 마지막 전쟁, 선과 악의 세력의 결정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은 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는 전쟁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네 가지 이 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좀 보십시다. 첫 번째, 무천년설입니다. 예수님께 그림을 좀 보죠.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비록 성도들은 이렇게 보이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왕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다. 성도들을 향한 전 세계적인 박해가 있고 그 박해를 견딘 사람들에게 부활해. 그리고 그 박해를 견뎠다는 얘기는 참신자라는 얘기겠죠. 그 참신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성도들은 부활로 그리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 7년 환란은 왜 일어나냐면 묶여있던 사탄이, 무적행에 있던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왜? 아, 그런 거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예수님 쫙 오시면 좋겠는데. 왜?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을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이 무천년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생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는 거죠. 그 후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무천년설의 견해가 저희 개혁교회, 저희 한우리 교회가 지지하고 있는 종말론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불리는데요. 후천년설의 좀 차이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천년왕국이 아니다. 여기 아직 뭐 죄도 많고 뭐 불완전한데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냐? 왜, 언제가 되냐 하면 천년왕국이 온다. 곧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전파돼서 세상은 점점 아름다운 이상적인 세계로 변화돼서 복음의 황금시대가 온다. 인류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 여러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 이 7년 환란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닌가. 이 현실과 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져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악해져가고 있나요?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인데 그래서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후천년설을 좀 이렇게 지지하고 싶지만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균형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림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신약 시대가 있고 지상 성도가 휴거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이 있다. 첫 번째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거기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공중에 머물러 있고 땅에서는 이제 7년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최초에 이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되고 환란을 견딘 좀 이렇게 약한 신자들이 2차 지상 재림 때 다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다음에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7단계로 구분하고 마지막에 천년왕국을 둡니다. 그 7단계는 이거 같은데요. 1. 예수님 공중재림. 2. 공중혼인잔치. 3. 복음의 재전파와 이스라엘의 회심. 복음의 재전파와 이스라엘의 회심.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대환란. 다섯 번째 2차 지상재림. 여섯 번째 천년왕국 건설. 일곱 번째 영원히 심판. 이것은 그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백투제루살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님이 이와 같은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 종말론은 구약 이스라엘, 그 지리적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조금 지나친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역사적 전천년설. 이건 뭐가 다른가 하면 일단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구의 전쟁이 서로 다르고요.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7년 왕국이 7년 그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그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 왕을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누린다는 거죠. 이상적인 사회가 이 땅에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면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네 가지 주장 다 일리가 있고 성경에서 다 가져온 주장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네 가지 주장 다 우리가 좀 알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제 그 천년설 밀레니얼리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전도행을 하면서도 그걸 참 많이 느꼈었는데 세상의 마지막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인 그날이 나타나면 그날이 오면 나타나는 징조들 즉 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징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박해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박해가 오지 않더라도 지금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는 분명히 가려지게 될 것인데 가려지는 방법은 반드시 고난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기다려질 수 있는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성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활도 마찬가지로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저는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 소요리 문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활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부활을 공부하면서 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사실 이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계속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활은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병든 것을 살리시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죽은 것, 완전히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사람이 영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영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완전히 죽었죠. 사람의 영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사람이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활하려면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한다. 부활하려면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했고 육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죠. 우리 육체를 죽일 때, 평생 동안 육체의 욕심을 죽이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잠에 들 때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는 파괴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겠죠. 기운이 빠질 때가 있겠지만 그는 파괴적인 절망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믿음에 사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포르노그래피, 음란물 중독, 또 여러 가지 이 죄의 가장 나쁜 점이 뭐냐 하면 꿈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그 죄 자체도 아주 나쁜 것이지만 그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은 꿈을 잃게 된다. 이 파괴적인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죄의 유혹으로 이끌어들입니다. 죄의 유혹이, 그러다가 죄의 유혹에 한번 빠지면 사탄은 그 사람에게 너에게는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고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은밀한 죄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사역의 자리로 설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이렇게 실패하는데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께서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떨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죠. 제발 파괴적인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 이 죄의 메커니즘이 죄를 짓기만 하면 죄를 짓는 즉시 주님께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를 지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와서 탁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만약에 죄의 메커니즘이라면 죄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인데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가장 큰 무기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실제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뻔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죽을 것만큼 아프지만 주께서 나에게 너의 그 죄된 영혼을 가지고 그 행실을 가지고 그대로 오라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사냥을 즐기셨습니다. 사냥 알죠? 사냥. 사냥을 영어로 뭐라 해? 사냥. 총 쏘는 사냥. 사냥을 하다가 사람인 줄 알고 쏜 아니. 사슴인 줄 알고 쐈는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목사님이 사냥을 즐기는 것 자체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 그것을 즐기다가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가 사냥을 즐기다 사람을 죽이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임하라. 목사님도 그 죄책감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폐인처럼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그 교회에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 주님께서 이 목사님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목사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이 목사님이 다시 일어나서 그야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이 목사님께서는 후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침례교 목사님, 가장 미국에서 침례교 교회 중에는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광야입니다. 광야. 또 언제입니까? 또 언제 그 주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 한 줄기 빛 들어오는 거 기다릴 때, 그 빛 들어왔을 때, 그 한 줄기 그 밧줄 내려왔을 때 그거 붙잡고 주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부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천국에 가지요. 그러면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이 몸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연구하십시오. 키는 얼마 정도일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9등신일지 8등신일지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이곳은 심심한 천국.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성경적으로 아주 악한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의 농담으로도 하지 마세요. 이 성경적으로 아주 위험한 얘기인데 여러분, 재미있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재밌는 지옥 없어.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의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찔러봐요. 아프게 여러 부위를 계속 아픈데 무슨 재밌는 지옥이 없어요. 그곳은 끊임없이 고통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영원하다. 무엇인가가 내게 닥쳐오는 이 고통이 영원하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을 잘못 생각하는데, 지옥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디아블로, 뭐 이렇게 영화 게임 그처럼 사탄이 그 보좌에, 아니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고, 사탄이 부하들한테 이렇게 딱 명령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absolutely wrong. 그 지옥은 감옥이에요. 감옥.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가둬놓은 감옥이에요. 사탄도 그곳에서, 귀신들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곳이에요. 벌받는 곳이에요. 지옥이 말 그대로 벌을 받는 곳이니까 지옥, 땅에 있는 감옥 밑에 있는.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미있는 지옥은 없어요. 그러면 심심한 천국이 있냐?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참 too boring. 거기 뭐 아규도 없고. 내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이번에 전도하러 갔는데, 아, 천국 정말 심심할 것 같아. 거기 가면 아규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심심한 천국이 없어요. 왜 천국이 심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심심한 분이라고 느꼈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창조적이신가 하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이 우주 전체를 바라볼 때 거기서 느껴지는 그 다이나믹함과 그 놀라운 점을 조금만 연구해 본다면, 그리고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세포에,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바이러스를,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메커니즘을, 원자학과 분자학과 그 소립자들을 연구해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심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한 분이, 엄청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가장 재미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강한 관심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이 통치하시고 그분과 내가 함께 있는 곳인데 거기가 어떻게 심심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온 우주를 지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께서 전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자, 살자. 난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야, 오늘은 저 별 구경하러 가자. 내일은 저 딴 별 구경하러 갈 건데 재밌지 않겠냐? 다음에 네가 운전해라.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것이 얼마나 황홀할까. 2,000명의 찬양대를 듣는, 2,000명이 함께 찬양하는 들을 사람들은 거의 기절할 만큼 황홀하다 그래요. 사람이 해도 그래요. 천사들이 하면 어떨까? 천사들이 전 우주를 지휘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떨까? 붉게 타오르는 태양들, 그 은하계들, 또한 주께서 들려주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가 어떻게 심심할까? 얼마나 경이로울까? 그분께서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며, 그 천체에 운행하는 것들로 찬양하는 소리를 들려주시며, 그리고 나를 무릎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가슴이 어찌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곳이 심심해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곳에 가서 주님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그 오늘의 즐거움은 어제의 즐거움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제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아는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천국에 가면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 것에 대하여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국도 차별이 있는 거냐? 질투가 있는 거냐? 쟤는 많이 가졌는데 민수는 상이 많은데 나는 왜 조금밖에 없냐? 뭐 그쵸, 민수 형제. 난 형제가 상을 많이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멘. 그걸 뭐 차별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김남준 목사님께 설교하시는 걸 듣고 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때 만난 예수님이 그냥 막 가슴이 터질 만큼 좋아요. 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알고 자기 가슴을, 자기 전 존재를, 자기 인생을 채우시는 그분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고 가슴이 터질 만큼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때 안 하나님은 그가 아는 한 최고요, 완전하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다가 그 형제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깊이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요.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영원하시니까 당연하죠. 점점 자라가서 한 1년 후가 됐어요. 자, 그 형제가 1년 후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희생, 그것이 1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그러나 1년 전에도 하나님은 완벽했고 충만했고 1년 후에도 완벽하고 충만함으로, 그는 그때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는 예전을 바라보며 내가 1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은 정말 내가 조금밖에 지금 정말 티끌만큼도 몰랐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상은 내 존재에서 거짓없이 고백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저에게, 저 같은 놈에게 이런 상을 주십니까? 라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순교하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일했던, 주를 위한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했던 그 사람은 이분보다 훨씬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천국에는 많이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사람도 서로 시기와 질투는 없지만 서로 받는 상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천국을 포함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제발 음식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지 마시고 좋은 옷 샀으면 그냥 자기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 동네방네 자랑하지 마시고 좋은 곳에 여행 갔으면 아는 사람들이랑 그냥 살짝 나누시고 제발 내가 착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살 얘기죠. 살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먼지처럼 흩어질 것들, 부활을 소망하며 내가 거기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그래서 소열이 문답에서는 부활의 유익은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Made perfectly blessed in the full enjoying of God to all eternity.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두 번째 나눴던 부활은 천국에 가서 누린다, 그러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뭐 그냥 대충 사냐, 이 두 가지 극단이 있을 수 있죠.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뭐 자꾸만 부활 감 뭐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게 정크푸드 같은 걸 먹는 거지. 막 쓰레기 같은 음식들 막 먹고 몸을 학대. 어차피 보라면 신령한 몸이 될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는 그런 극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그 이 땅에서는 너무 이렇게 막 고생만 하고 항상 십자가만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순교자 컴플렉스처럼 이 두 가지 극단 또 다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부활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얻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믿음이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다,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번에 전도여행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 짧은 5분 동안에 자기가 믿겠대요. 믿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는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반드시 가까이 있는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교회 출석 겨우겨우 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너무 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야고보 사도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경험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찬양을 드렸죠. 물론 어느 날 우리가 마음이 디프레스 돼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예배할 때 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깊이 질문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떤 가사에도, 그 어떤 찬양에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나 눈물이나 동이나 감격이나 살아있는 생생함이나 그 어떤 것도 없이 좀비처럼, 박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힘차게 안 치고, 로봇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찬양을 정말 깊이 가사 하나하나에 감격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찬양팀에게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든지, 왜 똑바로 인도를 안 하십니까? 왜?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돼.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세 번째 선택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냥 이대로 쭉 반응 없이, 그건 안 돼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계속 졸음만 온다, 별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항의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있을 때면 내가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가 그딱 아니 이렇게 좋은 말로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진리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제대로 딱 하시고, 아니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새로움이 없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이 없는가, 왜 감격이 없는가, 왜 내 생활에 변화가 없는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또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의 기쁨이 없다면 우린 과연 뭘까요? 우린 과연 주님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영원히 예배할 때 우리는 과연 뭘까요? 뭐가 기쁠까요? 이 땅에서 예배와 말씀 듣는 것이 나에게 그 어떤 기쁨과 영혼을 새롭게 함이 없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또 그런 사람을 왜 주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시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유한 사람은 다르게 살게 됩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게 돼요. 이런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감격에 빠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은 내가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그래도 너무 좋다, 미칠 것 같아, 나는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보는데 얼마나 좋겠냐,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 사랑하는 성도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힘들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난했지만 가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시죠? 알렉산더에게 태양을 가리지 말라 라고 얘기했던 철학자 디오게네스 같은 그런 품격, 그런 진중함이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왜요? 저는 이 얘기를 가끔 목자들과 나눴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성도의 삶을 그 삶의 본질을 모르고 밖에서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매맞고 외롭고 배고프고 죽임당하는 인생이에요. 이번에 우리 제자반 형제자매들도 왜? 2박 3일 동안 뭐? 왜? 왜 그렇게? 그런 사람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기쁘다, 기쁘다, 너무 기쁘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기쁨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가 안 기쁜데 기뻐하라고 말했겠어요? 그런 말을 성경이 어떻게 써요? 그는 막 넘칠 듯이 기뻐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있었듯이 우리에겐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봐요.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옆 사람이 다가와서 푹 찔러도, 사탄이 다가와서 너는 hopeless, meaningless 라고 말해도, 그래도 나에게 부활을 붙드는 그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삶의 증거가 있어요?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물렀지만 또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도 만났고 성령님을 만나서 이해하고 가슴에 박히도록 역사함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의 그 한국의 어머니들은, 신앙의 어머니들은 자신을 가리켜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미련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것을 믿고 그런 선언을 믿느냐라고 조롱받았지만 부활이 십자가보다 더 몇 배는 더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붙잡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만 되는 그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부활을 믿게 하신 자들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었고,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전해야 할 것이 세상에 없었고,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진리가 세상에 없었고, 이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를 보듯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그래피티 영화를 봤더니 엄청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우주에 나가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질문을 다시 묻겠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 세 가지 증거를 보고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증거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욕심에 대해, 나의 자존심에 대해, 내 소유를 막 이렇게 확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에 대해 그 죽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죽어가면서 이건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할 것 때문에 놓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영광 중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예배 드릴 때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라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부활해서 주님과 누릴 그 엄청난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 부활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더 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그 다음 넘겨주시죠. 자, 밑에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Election, Calling, Regeneration, Conversion, Justification, Adoption, Sanctification, Preservance, Reverence, Glorification. 네, 한국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한글 좀 어렵다, 그렇죠? 잘 읽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혹자는 이 그림이 굉장히 촌스럽다라고 말한 분이 계시지만 나름 제가 열심히 그린 그림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 저 오른쪽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저와 함께 눈을 마주친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반전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 갔는데 내가 없고 막 이런 그런 반전은 절대 없기를 바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꼭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